독소 쫙 빼주는 건강식. 이번엔 신선한 농수산물로 가득한 마산 어시장에서 만날 수 있었는데요. 매일 눈으로 첨가물 가게를 살피는 이분이 바로 이번 건강식을 만들어줄 주인공입니다. 괜찮네요. 독소를 빼는 맛있는 주스를 짜려고 해요. 오,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재료가 궁금해지네요. 사장님, 샐러리랑 케일 좀 주세요. 창원에서 주스 전문가로 통한다는 권예진 씨. 그녀가 케일과 샐러리를 골라 주스를 짜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케일이랑 샐러리를 넣어서 주스를 짭니다. 우리가 알던 주스랑은 어떻게 다를까요? 네, 일단 세상의 영양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깐깐하게 과일과 채소의 비율을 따집니다. 이렇게 만든 주스의 이름도 따로 있었는데요. 한 가지 채소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과일과 채소의 조합을 통해서 독소를 빼는 건강한 주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척즙 주스라고 하지 않고 클렌저 주스라고 합니다. 과일과 채소들은 골수 착즙기라는 것에 넣는데요. 일반 착즙기보다 과일과 채소의 영양소를 더 쏙쏙 빼낼 수 있다고 합니다. 첨가제는 물론 설탕조차 넣지 않아 재료 본연의 영양을 한껏 살릴 수 있는데요. 와, 색깔 너무 예뻐요. 네. 좋네요. 그렇죠. 더 놀라운 건 이 한 잔에 담긴 영양소의 양입니다. WHO라고 세계보건기구 정한 양을 다 채운 거고요. 일단 하루 3일 성인 기준으로 먹어야 할 게 5접시인데 이게 한 주스에 다 담겨 있거든요. 야. 채소를 우리가 실제로 많이 먹으려고 하면 이거를 생으로 먹어야 돼. 이만큼 섭취를 하려고 하면. 근데 이걸 즙으로 짜서 먹기 때문에 흡수가 빠르고 하루로 권장량을 다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라면 주스 한 잔에 하루 공은 다 챙기는 거네요? 미녀와 야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야수가 못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이 주스를 마시면 야수가 미녀가 되는 주스. 색깔 너무 예쁩니다. 네. 피부 미용에 굉장히 탁월해요. 현아 씨도 한번 드셔보시니. 제가요? 왜요? 예진 씨 많이 드세요. 맛있다. 맛있고 예, 저절로 건강해지고 예뻐지는 것 같아요. 넘길 때 좀 하고 뭐 이 사이에 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게 없고 슬슬 잘 넘어가고 맛이 진짜 좋고 이거에 먹음으로써 온몸에 독소가 다 빠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자, 이번엔 주스와 찰떡궁합 자랑하는 메뉴 샐러드도 등장하는데요. 몸에 좋은 채소들에 올리브와 아보카도, 연어까지 듬뿍 얹어주면 푸짐함을 갖춘 이색 건강식 완성입니다. 이야, 이게 재료가 몇 가지나 들어간 거죠? 아, 대단합니다. 이야, 다양하네요. 네, 개발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대요. 어떤 걸 해볼까, 주스랑 어울리는 게 어떤 걸까 생각해보니까 샐러드가 가장 잘 어울리고 또 샐러드는 다양한 재료를 쓸 수 있고 소스도 각양각색으로 많이 이렇게 개발할 수 있으니까 고객의 입맛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3년이나 세월이 걸려서 예, 샐러드가 나온 게 있습니다. 정말 오래 걸렸네요. 네. 소스도 직접 개발을 하셨다는 거죠? 네, 덕분에 샐러드는 맛이 없을 거라는 편견을 깨고 손님들에게 사랑받는 요리로 재탄생하게 됐는데요. 이젠 연령을 초월해 한 끼 대용으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견과류도 들어가 있고 고기도 들어가 있고 채소도 있고 뭐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푸짐하고 배가 부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